시즌 25경기에 등판하고 있고요. 선발로는 19경기, 3승 11패, 7.9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27경기 모두 선발로 등판한 차우찬 선수고요. 9승 7패, 3.3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그 2차 드래프트로 KT가 뽑았거든요. 예, 왼쪽으로 타구를 쏘아 올렸습니다. 멀리 간타구인데요. 당장 넘어갑니다. 정현의 선제 솔로 홈런. 1대0으로 먼저 앞서나가는 KT위즈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아, 엄청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팀 분위기상으로 사실 9월에 꽤 그 타오르고 있는 KT고 이적후에 다섯 번째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양석환이 걸어 올렸어요. 왼쪽으로 멀리 갑니다. 당장을 넘어갑니다. 동점 솔로 홈런 양석환. 물러서지 않고 있는 에디터 있습니다. 양석환 선수도 벼락같은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바로 동점을 만들어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잘 받아때렸어요. 이번엔 센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에디 트윈스가 2회 초에 다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홈런 이후에 안타와 2루타 볼넷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1-4말루 3볼 2스트라이크 풀카운트 잡아당기 타구입니다. 좌익수 내려오면서 잡아냈습니다. 3루 주자 백업합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LG 트윈스입니다. 2-1로 앞서나갑니다. 4구도 역시 빠져나갔습니다. 또 리그 기록을 세웠던 박용택인데요. 낮은 공을 때렸습니다. 엘리가 빠져나갑니다. 3구 주자 홈으로 1루 주자까지 빠르게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용택 2타점 적시타. LG 트윈스가 2점을 더 달아나면서 스코어 4-1을 만들어놓습니다. 부상이 있어서 많이 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타오르는 날려보는 유한준 선수입니다. 당장을 직접 맞췄습니다. 유한준은 2루까지 뛰고 있습니다. 공 2루에 연결. 2루에 먼저 들어갑니다. 단기 타구 유격수 백승현 잡았고 1루에 아웃입니다. 멋진 수비로 장성구를 잡아냈던 백승현 선수입니다. 기록이나 보고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렇죠. 센터 쪽 높게 떠서 들어갑니다. 김견수 안익훈이 내려오면서 잡았고요. 3루에 있던 유한준은 태그업해서 홈으로 여유있게 들어왔습니다. 김동욱이 희생 슬라이 타점 유한준의 무대의 다섯 번째예요. 예,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공책이 다시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급히 불러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포스 잡아서 1호에 아웃입니다. 희생버스 실패. 엄청나게 너무 포스 바로 앞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1호 상황에 대해서 판정의 번복은 없습니다. 더 멀리 타옵니다. 좌중간으로 타구를 날려보냅니다. 트윈스 오늘 두 번째 홈런 문선재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투런퍼 스코어 6-2. 그런 무기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네. 장성훈 선수가 센터 쪽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적극적으로 승부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다크 코스 빠져나갑니다. 1호에 있던 장성호가 3구 맞고 홈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홍승모 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크 코스는 1호에 아웃입니다. 한 점은 들어왔지만 김동욱이 2루에서 잡고 말았습니다. KT 측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요. 홈으로 간 사이를 틈 타서 이제 2루를 노린 건 잘한 거거든요. 예. 헤드가 먼저냐 발이 먼저냐인데요. 세일입니다. 흐름을 끝낸다면 LG가 승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땅볼 바로 높게 뛰었습니다. 차우찬이 잡아서 1루에 쏘죠. 변화를 끌어당깁니다. 왼쪽 날렸죠. 빼앗물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오태고로 2루까지 뛰고 있습니다. 한 점 더 마무리하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KT 위즈의 투수 홍성경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영종 뭐 이런 명칭이 가지고 많았어요.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베이스 밖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문선재는 2루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선구안으로 볼 4개를 골라내면서 이번에도 방금책에 방망이를 뜨겁게 돌아갑니다. 1호에 있던 문선재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3점대를 올리고 있는 박용택입니다. 임정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없습니다. 메시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뛰지 못했으니까요, 거의. 오른쪽 1, 2관을 뚫어내는 유한준입니다. 이제 갓 18, 정말 신인, 아직 신인도 아니죠. 그렇죠. 몇 년 돼야 신인이죠. 1루부터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유한준은 2루까지. LG 투수는 진해수 선수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당기 타고 1, 2관 빠져 나갔습니다. 2루 주자 승부 받고 홈으로 뛰고 있습니다. 홈에서 승부,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홈세이브. 한점 추격 KT 위즈입니다. 스코어 7대 5 도전차. 아 지금도 홈에서 사실 접전 양상이었는데. 자 배지성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멋져 찔러봤습니다. 볼넷으로 문선재가 출루합니다. 강공전환 때렸습니다. 바운드 높게 센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문선재는 2루에서 3루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장기 타구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까지 모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5타점의 박용택. 뭐 결정적인 순간에 박용택이 다 해주네요. 네, 생각이 없습니다. 때는 오른쪽 자리난 쪽에 들어왔습니다. 박용택은 2루 맞고 3루까지 정성으로 2루까지 뛰는데 2루에 못 연결 2루에 들어갑니다. 1루부터 내렸고요. 센터 쪽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박용택만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점을 더 만들어낸 LG 트윈스입니다. 스코어는 10대5. 배우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1루부터 박망이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떠올랐죠. 우익수 김동욱이 내려왔습니다. 정주현은 스타트 홈으로 뛰고 있습니다. 정주현이 빨랐습니다. 한 점 더 달아나고 있는 LG도 있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와 정수 한 점을 바꾸면서 승부 11대 5 6점차까지 벌어집니다. 투수보다는 타자를 잘 좋아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멀리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로 가는데 원인트랙 근처 담장 근처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 로하스 선수도 은근히 파워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예. 굉장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로하스가 오늘 처음 때려낸 안타는 이 홈런이었습니다. 이은 선수가 이제 오늘 코럼이 됐더라고요. 팬분들과 얘기도 하고 사인도 해주고 잘 맞춰타고 센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시즌 초하고 19 시즌 막판이 좀 쌀쌀하죠. 그렇습니다. 단기 타구 1루수역 빠져나갑니다. 또 칩니다. 오늘 4안타 경기 그리고 아니쿠는 달립니다. 3루까지 달립니다. 대단합니다. 4안타 경기. 4구째 단기 타구 3루간 빠져나갑니다. 3루에 있던 아니쿠를 불러드립니다. 윤진호의 적시타. 결국 9회 초에 또 한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2군에서는 이제 선발 수업을 쭉 봤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강남의 타구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넘어갑니다. 끝까지 LG 트윈스의 대포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강남의 3런포가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팀내 홈런 1위에 등극하게 되는 유강남 선수고요. 임찬규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어요. 일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야구고. 예, 들어왔습니다. KKK로 임찬규가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최종 점수 15대6, 9점 차로 승리를 거뒀고요. LG가 이제 희망을 또 하루 연장하게 됐습니다. 네. 예.